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은혜 경륜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역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구원받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서 밭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성도를 뜻하고 보물을 밭에 감추어둔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농부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소작세를 내는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런데 남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빨리 다시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농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얼마 안 돼서 빚을 냈을 수도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밭을 등기해 놓고서는 그때서야 보물을 캐서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지금처럼 법이 발달한 시대라면 그 농부는 땅 주인에게 소송을 당하고 그 보물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물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남의 보물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구원의 비밀을 소유하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허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기이한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이나 가족관계, 의리나 또는 위계질서를 넘어서야 한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은 세상의 모든 법과 관계보다도 가장 우위에, 최고의 상위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은 보물찾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찾기는 누구의 땅에 숨겨져 있든지 찾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찾기 잘 아시죠? 과거에 소풍 가거나 어디 이제 놀이할 때 보물을 사방에다 다 숨겨놔요. 그런데 그 보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 구원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군데군데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찾는 자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보물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침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해서라도 공격을 해서라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곳곳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시고 창조 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빛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도 6개월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세례를 행함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구세주다라고 밝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즉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조금 조심할 이단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냐? 여호와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야 하면서 하나의 그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단이죠. 그 왜 이단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강조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수호천사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호천사야.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의 증인의 여호와는 이단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가 인간 세상에 육신으로 보이신 분으로 육신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후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것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누가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천국은 유대인들만의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온 이방인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또 유럽
또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영의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고 모든 세계 만방,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참 불쌍해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만 천국이 있고 우리만 메시아가 있다. 우리만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모든 족속의 구원이며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믿어야지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반만 믿을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예수님에게서 취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그냥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은혜의 반토막밖에 못 받아요. 구원을 반토막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토막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그것조차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어야 돼요. 100%. 은혜를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지만 바울 시대만 해도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예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그 당시 무엇을 믿었습니까? 유행했던 로마 그리스 신화. 지금도 로마 그리스 신화가 온 세상의 정신적 흐름을 리드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을 믿고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면서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의 비밀이 대단한지 바울이 자기 인생에 거의 반 이상을 바쳐버렸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북한 사람들 중에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 또 북한에 있는 삼부자 독재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그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유튜브라든지 뭐 듣는 사람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혀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주민들은 오직 김일성이 신이다. 그렇게 믿고 김일성 사상을 마치 우리가 성경을 믿듯이 교리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독재 체제가 아니래요. 사회주의가 아니고 북한은 김일성 교. 교주가 김일성이고 김일성 교를 믿는 광신도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배급제도가 끊어지게 되니까 김일성 신앙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김일성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천국까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먹을 거안 주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꽃제비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드나들게 되면서 중국에서 식량이나 물품을 구걸해서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식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서 같이 뭘 나눠주냐면은 성경책과 복음을 나눠줍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식량이나 물품은 공짜로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어? 김일성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김일성 주체사장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말한대. 얼마나 성경을 복사를 했는지 김일성만 빼면은 거의 신앙 구조가 똑같다 그 말이죠.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김일성이가 모든 것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그들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목회하는 목사였어요. 김일성 아버지는 평양 숭실학교에 다니는데 이 평양 숭실학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예수신앙 배경 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사회주의 물을 먹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모방해서 뭐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꿔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바꿔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김일성은 신도 아니고 독재자이며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김일성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 가짜신을 만들고 그 가짜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친대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좀 웃은 일이죠. 옛날에는 할머니 어머니들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흰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치성을 바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산신령에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 종교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회들을 세우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심이 예수 믿음으로 바뀌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이방에게 전파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음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을 갈라내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알곡인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중에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실상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만 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이방인에게 드물게 주어졌어요. 사사시대 모압 여인 룻,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 또는 예수님의 혈통의 계열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도 역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서 다윗의 장군이 되었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사야도 역시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간혹 나타났던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훨씬 큰 핵폭발일 것입니다. 핵이 터지듯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비밀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판도라에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재앙이 담겨져 있어서 누구라도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인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판도라 상자, 신앙적으로 판도라 상자는 예수 복음이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상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판도라 상자에서는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세상은 온갖 재앙과 그리고 끔찍한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신화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비밀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부터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때 마지막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도 지금은 거의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12시 뭐 5분 전 어떤 그 미래학자는 12시 뭐 1분 전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간 것은 지구 역사에 있어서 거의 끝자락이래요. 수억 년 동안 인류는 힘들거리게 살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여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세계 강대국들 유럽,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아시아 소수민족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확장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막 괴롬을 당하고 청나라 또 러시아 또 일본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힘도 없고 작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강국이 됐어요. 복음의 강국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처음에 알리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는 지구 반바퀴를 돌 만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비밀은 로마 신화나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학파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유대교 열심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사도, 이방의 사도가 되었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 3년 동안 기도하며 예수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모든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울이 받은 계시는 아라비아에서의 기도 중에서 받기도 했겠지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 소아시아 사람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성령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지를 눈으로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술, 담배를 끊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증거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된 삶,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놀랍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된 후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된 후사는 공동상속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사람이에요. 연대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상속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벌이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삶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마귀와 죄를 이기고 헛된 세상 영광을 버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손잡고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천국의 공동 상속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입니다.